자, 모기기런님, 예, 코인팡 회계 쪽에서는 선구자입니다. 국내 1호죠. 국내 1호 형님들. 국내 1호. 암호화폐 관련해갖고, 예, 자산 증여하는 거, 정리해갖고, 제가 첫 방송 태웠다는 거, 거기에 모기기런님께서, 예,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1호나 다름없습니다. 이게 역사에 남는 거예요, 역사에. 예, 박수! 박수하세요. 풀다미님께서 리플 현실적인 가격이 3만원일까요? 그거는 이제 세력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거기까지는 뭐 우리가 생각할 거 없고, 그냥 그 FRB, 예, 일루미나티.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예, 믿고 가면 돼요. 그분들이 달러를 찍으면 찍는 이유가 있고, 예, 중동에 미사일을 날렸으면 날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 거기까지 알 필요 없고, 우리는 일단 좋은 마음 가지고 돈 벌면 가족, 예, 친지들도 챙기고 형제분들 챙기고, 그리고 예, 또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주변 분들 도와드리고, 예, 이러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마음만 갖고 있으면 돼. 자, 대박이지 않습니까? 형님 누나들, 끝난 거야, 이거는. 이건 끝난 거야. 끝난 거야. 도리도리가 얘기했잖아. 2020년대도 웬만한 거 다 나와요. 다 나오고, 2020년도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연기금이 암호화폐 투자를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가 핵심 포인트예요, 형님 누나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2020년도, 예, 연기금도 들어올 수 있다. 예, 거기다가, 예, 배팅을 하겠습니다. 틀려도 좋아. 욕먹어도 좋아. 내가 욕먹으면서 배팅해야지 누가 배팅하겠어. 그죠, 형님 누나들? 재밌습니다. 한국 거래소에 비트코인 파생 상품이 상장될까? 뭐예요, 형님 누나들? 비트코인을 갖다 상장한대. 비트코인을 상장한대. 끝난 거 아니에요? 4차 혁명,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공고안 뭐예요? 대통령이 옆에다가 두고, 예, 그 혁신처 있잖아. 그 대선이나 정치 쪽에선 하시는 분들 다 뭐예요? 자기의 업적을 세우고 싶잖아. 그래서 테크 쪽 관련은 알던 모르던 일단 투자하고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닷컴 버블 때도 정부에서 엄청나게 많이 돈 날렸자. 똑같은 겁니다, 형님들. 그 상황이에요, 지금. 대통령 직속입니다, 여기 이제 대통령 직속 보이시죠? 4차 산업혁명위원회 사자위가 대정부 권고안에 암호화폐 자산, 암호화폐 자산, 암호화폐라고 써 있습니다. 암호화폐야. 예? 블록체인 뭐 이런 것만 적혀, 따로 적혀 있는 게 아니고, 암호화폐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관련 상품을 한국거래소 같은 제도권에 편입하는 방안을 범정부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예, 검토해야 된다는 내용을 포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뭔 소리야, 형님들. 예? 비트코인 투자하자잖아. 대중들도 비트코인 투자할 수 있게끔 이 저변을 확대시켜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 형님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 블럭을 통해 디지털 금융시대의 새 금융질서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예, 궁 뜨지 말고 다른 나라들 선진국들 지금 다 지금 비트코인 관련해갖고 지금 이렇게 열고 있는데, 지금 뭐 유럽 애들도 지금 뭐 멍청해서 이렇게 했어요? 지금? 예? 지금 유로화, 지금 리브라를 갖다가 절대로 안 된다고 피를 토하고 있는 애들이, 얘네들이 짱구라서 바이낸스가 지금, 예? 영국 파운드하고 유로화하고 이렇게 투자할 수 있게끔 비자카드하고 이렇게 열어줬겠어? 상황이 갈 수밖에 없는 판이기 때문에 흐름을 막을 수 없고 투명하고 어느 정도 괜찮기 때문에 이걸 열어준 거죠. 이걸 열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국내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4차위 암호자산거래소에 대한 라이선스나 가이드라인도 도입과 함께 암호자산 관련 상품 제도권 편입 방안을 갖다가 검토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뭔 소리야 형님들. 형님들 누나들 투자 편하게 해주게끔 가이드라인하고 라이선스도 주고 영업할 수 있게끔 거래소도 열어주라는 얘기 아니야. 그죠? 그죠 형님 누나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서 이 부분이 또 핵심입니다. 미국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기반 선물 옵션 상품을 출시를 허가한 사례와 스위스 증권거래소 SIX 뭐예요? 스위스에서 제일 큰 거래소잖아. 여기 증권거래소 SIX가 들어왔어. 금융으로 먹고 사는 애들이야. 그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추종 파생상품 거래소에 상장한 것을 예로 들었다. 뭔 얘기예요 형님들? 이 지금은 이제 열어줘도 욕먹을 일 없다. 이미 선진국에서 비트코인 관련해서 다 열어줬기 때문에 미국도 했고 스위스도 했는데 우리 너무 늦게 가는 거 아니냐. 지금은 열어줘도 된다. 고 이야기한 거죠 형님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뭐예요? 박수. 자, 형님 누나들 650분. 예. 아프리카까지 엄청나게 진짜 감사드려요 형님 누나들. 아, 여기까지 오셨어. 진짜 죄송하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고 진짜 그렇습니다. 예, 지금 우측 하단에 보면 여기 썸즈업 있어요. 예, 업 한 번씩 예 눌러주시고 가실게요. 예, 266께서 지금 떡상하고 있습니다. 킹킹게로 형님, 예라님, 빅박소님, 역동자님, 수막근님, 꿀공중님, 어머나님, 떡상근나래님, 갓비트, 가트로님, 꿀공중님, 예, 2071님, 이루고님, 수기님, 프리디언님, 행복출방님, 철경님, 프리덤님, 011님, 538님, 예. 예, 감사합니다. 버퍼링 너무해요. 대박입니다. 이런 기사가 있어, 지금. 예. 지난해 9월, 인터컨티넨탈 거래소, IC, 뉴욕 증권거래소죠. 암호화폐 팩트가 실물 최초로 실물 인도 방식으로 비트 선물 거래소 출시했고, 예,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다양한 상장 상품, ETP를 상장한 바 있다. 예, 바이낸스 코인도 ETP를 출시했다. 아까 그러셨죠. 행복회로를 그만 돌리고 좀 안 좋은 것도 이야기를 해주시라. 할 게 없어. 할 게 없어. 우리나라 정부 작년 초반에도, 예, 뭐예요? 도박이라고 얘기했어. 근데 지금 뭐예요, 지금? 블록체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암호화폐를 얘기를 하잖아. 암호화폐를 갖다 지금 열어주래잖아. 딴 나라 선진국도 다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뭐 하고 있느냐,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증권사나 은행 같은 자본시장 참여자들은 암호화폐 자산을 취급하기 위한 국산 커스터디 솔루션을 개발하고 도입해 암호화 수탁시장이 해외 의존적이지 않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형님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어떻게 해요? 이게 핵심이야. 지금 중국이 많이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뭐 공청당, 예, 상하이방, 태자당 할 것 없이 지금 돈 다 빼고 있어요. 다 빼고 있어. 그래서 중국 정부가 작년 6월달쯤에 달러를 사는 거 갖다 막는다고 그랬어요. 달러 사고 달러 갖다 뭐 어디 송금하고 이런 걸 다 막고 있는데 그때보다 지금 달러가 더 빠져. 이걸 갖다 차트를 봤는데 기업 쪽에서는 안 빠지고 있는데요. 일반 다른 루트로다가 지금 달러가 지금 엄청나게 유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둠의 경로로다가 지금 공산당 쪽에서 붕괴될까봐 지금 자기 그 뭐 형제 뭐 자식들 하가지고 지금 예 런민비를 갖다가 달러로 다 바꿔갖고 다 빼고 있다고 지금 중국이. 그래서 뭐예요? 공산국가도 못 막는 거야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인터넷하고 금융 못 막은 지는 오래됐습니다, 형님들. 예. 돈 못 막아요, 이거, 금융. 어떻게 막어? 예.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증권사나 은행과 같은 자본자들이 참여하는 암호화 자산을 취급하는 국산 커스터디 솔루션 빨리 유치해 갖고 이걸 갖다가 예, 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게끔 이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해외 의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봐봐. 비트가 한번 뭐 2천만원, 3천만원 뚫었어. 지금 거래소 다 막혀 있어. 그럼 어떤 현상 나와요? 저는 어떻게 됐었어? 환치기 한다고 싱가포르나 필리핀 캐시로 돈 들고 가갖고 비트 사갖고 한국으로 보내갖고 예 팔아버리고 이런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투자하려고 계속 막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형님들 캐시 들고 달러 바꿔갖고 해외 가갖고 비트 산다니까. 계정터 갖고 에스토니아 이런 데 가갖고 유럽 가서 여행도 하고 비트 사갖고 오면 한국에 와서 차익 그거 해가서 비트 팔면 예, 차익 남고 뭐 여행 경비 빠져요 이런 거 커뮤니티에 글 올라온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서 빨리 열라는 거예요 지금. 예. 어디에서요? 사자 위에서.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정위는 기관의 암호화폐 자산 취급을 점진적으로 허용하고 기관 전용 장외 거래 데스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어요. 왜 그래요 형님들? 여기서 조금만 더 막으면 어떻게 돼? 돈 다 빠져나갑니다. 국내 돈. 기관들의 핵징을 위한 암호화폐 자산 기반 파생 상품 개발 허용을 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문을 갖다가 빨리 열고 제도할 거 제도하고 더 이상 늦추면 안 된다. 전에는 먼저 열면 예 지금 규제 가이드라인도 미국도 안 나오고 유럽도 안 나온 상황에서 먼저 열게 되면 요거도 먹는데 지금 이미 예 스위스하고 다 나왔기 때문에 미국하고 나왔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쫄릴 거 있느냐 예 빨리 만들어라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거 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